계란이 왔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고의 계란을 찾으러 온 세연입니다. 오늘 두 눈 동그랗게 뜨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깡마늘 이용해 최고의 계란을 찾아라? 눈을 가리고 만져서 찾으라는 얘기잖아요. 이게 가능해요? 아 잠깐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. 아이고 완전 깜깜한데요? 아 이거 가능해요 이거? 아 그래도 도전해야죠. 도전! 계란 도와주세요.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1번은 뭔가 표면이 좀 거칠거칠해요. 아 잠깐만 닭똥 아니야 이거? 아 닭똥 이거 닭똥 아니에요?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오! 좀 매끈매끈한데 뭐지? 뭔가 조금 작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1번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. 자,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3번은 뭔가 좀 길쭉해요. 사실 계란은 조금 동그래야지 제맛 아닌가요? 감 왔어요. 일단 2번은 너무 작고요. 세 개 중에서 1번이 제일 커요. 원래 계란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거든요. 정답은 1번! 네. 2번. 정답이 2번이라고요? 크기가 클수록 좋은 계란 아니에요? 아, 계란의 크기랑 품질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. 앞으로는 크기보다는 품질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네요. 두 번째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. 네, 계란 들어와주세요. 들어오세요. 네, 가지 계란이 모여져 있는데요. 네네. 만져보시고 네.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야 이거? 아 잠깐만 이거! 아니 피디님 이거 날개란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. 어? 어? 오 흰자 부분이 탱글탱글해요. 오 두께도 좀 두툼한 것 같고요. 오 약간 이게 만지는 재미가 있다. 되게 슬라임 만지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예전 계란보다는 얇다고 해야 되나? 물같이 흐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오케이! 자, 정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1등급 계란은요? 첫 번째! A! 정답입니다. 오! 아, 확실히 흰자 부분이 두껍고 통통한 게 좋은 계란이네요. 근데 피디님, 그 계란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? 숫자가 그 비밀 코드예요? 와 대박! 완전 꿀팁인데요? 그럼 좋은 계란 고를 때는 계란 껍데기에 있는 코드만 기억하면 되겠네요. 이 추평원이 시행한 계란 이력제로 우리 모두 스마트 컨슈어 되보자고요. 그럼 안녕!